약간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보면, 웃음> 신내린 사람. 어. 눈도 몇 번 뒤집힌 것 같아요. 그만 하는데 제일 깜짝 놀라가지고 그날 승부욕 발동됐군요. 어? 극더라고요. 어. 어? 아 뭐라고 하냐면 약간 아니 동방신 옛날 위대했지. 옛날에. 옛날에. 지금은 진짜 오, 혼을 당황을 했어요 그날따라. 그거 하고 막 옷도 약간 좀 찢어져. 어. 근데 그 와중에 가장 좀 안타까웠던 건 아무 상관없는 창민 씨가 창민 씨가 굉장히 민호형이 너무 갑자기 파이팅 넘치니까 저 항상 그런 주의거든요. 절대 다치지 않는 게 최선이다. 몸이 안 당하는 게 최선이다. 근데 무슨 가수가 다치지 않는 거 아니 운동선수도 아니고 다치지 않는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눈이 돌아가니까 아니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해야 되더라고요. 아니 근데 좀 절친이 밝히는 뭐 시크릿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네. 은혁 씨가 은혁 씨가 SNS에 일찍 터뜨렸어요. 누구야? 제가 그랬나요? 연습생 때 얘기예요. 연습생 때 얘기. 제가 먼저 SM에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윤호형이 저희 멤버 중에 동해 씨랑 같이 이제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약간 샤프한 턱선이랑 그런 게 없었어요 사실. 저 약간 좀 후덕하고 일단 첫인상이 일단은 되게 조금 스타일 자체는 뭔가 SM이랑 먼 형이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처음에 딱 들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랑 이제 같이 뭔가를 형이 막 해보려고 본인이 만든 안무가 있다면서 그걸 보여주는데 되게 이상해. 왜냐면 저희는 아니, 어떤 안무였는데 그랬어요? 약간 느낌상으로 볼 때는 약간 에어로빅이란 약간 좀 일단 힘이 막 들어가요. 뭐 이러시네요. 정말로. 아, 기억나요? 아, 입도 막. 뭐 이런 춤을 막 해요. 손 뻗고 막, 뭐 이런 걸 막. 화를 계속 하네. 표정 막. 제가 눈에 살아있고 막 하는 거. 그러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때 생각, 이 형이 얼마 안 있으면 나가겠구나. 아, 그런 맥락이구나. 아,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반대로 최강 창민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고 SM에. SM에 그 약간 계보가 있어요. 그 외모 계보가 있어요. 외모 계보. 강타 선배님. 강타. 저희 멤버죠 시원 씨. 대박. 대박. 그다음에 창민 씨가 약간 저 그 계보를 이용하는데 약간 조금 코트하고. 눈빛이 이렇게 되게 날카롭고 그런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딱 처음 들었을 때 SM 얼굴이다. 네. 그리고 노래할 때는 사실 굉장히 거의 뭐 재미소리로 노래를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막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런 거 하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저는 지금의 목소리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는 되게 작은 목소리로 막 노래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도 눈빛은 막 이렇게 살아있었죠. 얼마 전에 제가 창민 씨랑 또 촬영했었는데 창민은 심심할 때 뭐해? 물어봤더니 가끔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누구랑? 규현 씨랑 많이 만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둘이 하면 뭐하고 놀아요? 술을 마셔요. 맨날 술만 마시는 거. 근데 둘 다 얼굴이 고와서 술 먹을 얼굴들이 아니거든요. 풍류를 얼굴로 마시는 거. 아니 그래도 창민이 형 그냥 스파게티 파스타 먹으면 술 독에 빠지시는 거 아니에요? 너분은 그냥 파스타 뭐 크림 파스타 이런 것만 드실 것 같고 그냥 풍류를 즐기는 거고요. 저희 나이 또래 친구들이 노는 것처럼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렇게 술도 먹고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놀고 있어요. 뷰라인이 있다고요? 네? 뷰라인이 예, 누구 있어요? 저랑 동방신기의 최강창민 씨 그리고 샤이니의 민호 씨 CN블루의 종현 씨 이렇게 넷이서 주축 멤버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뷰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표면상 드러나는 그 대표고요. 실세, 정말 정신적 지주, 검은 손. 바로 사실은 실세는 손이 검해요. 청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아니요, 조정하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저는 그냥 꼭두각시고요. 제 뒤에 있는 게 이제 바지. 바지? 예. 바지? 바지. 너무 너무. 창민 씨가 뭘 조정해요? 어떻게 분위기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창민 씨가 이제 쓱 찔러요, 이렇게. 야, 그 CN블루의 그 종현이라고 괜찮더라. 그러면,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럼 제가 이제. 새로운 영인 멤버. 너 이제 오늘부터 우리 라인이야. 이렇게 제가 지금 들어가고. 아, 이쪽이 실세네, 진짜.